자, 여색 까망입니다. 요즘에 가무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막 유튜브에서도 보면 가무치 여기서도 가무치 여기저기 가무치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서 가무치를 꼭 잡고 싶은데요, 마침 생물도감님과 보고한테 연락이 왔어요. 잡자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가무치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레고디 야, 수심이 안 나오네. 수심을 모르겠네. 너무 깊은데? 아, 진짜 나는 가물치랑 연유. 나 발을 더듬으면서 가야 돼. 나 지금 800kg 왔는데, 씨. 아, 이거 뭐 보여야 잡는 거 아니냐? 빠꾸. A few. 오늘 또 왔는데 다행히 물은 맑구만. 좋네요. 여기. 어제 대 실패를 바꾸고 라면만 먹고 왔지. 어, 큰 거 있어? 붕어. 아, 붕어? 왜 붕어 드세요? 아니, 붕어는 붕어 조사님들 줘야지. 가물치야. 오, 장어다. 장어만 보면 심장 꼼딱꼼딱 거려. 우와. 붕어가 나한테 돌진했어. 어. 슈퍼. 와, 씨. 오, 야, 날라다녀, 붕어가. 돌고래. 오늘 목표는 가물. 꼬. 오, 장어. 어디? 야, 가만 있어봐. 야, 아, 밑으로 들어갔어. 아니, 껍질 한번 잡아요. 아니야. 껍질 저기 있고. 껍질 여기 들어갔어. 껍질 여기. 들어갔어. 껍질 까망이님이 잡은. 사이즈 진짜 좋은데요? 야, 껍질 사이즈 좋다. 이건 진짜 큰 거예요. 20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발견했다고? 내가. 이거 왜요? 내가 발견. 아, 이거 껍질. 내가 발견했어? 찾은 거 아니야? 사이즈 좋다. 껍질 일단 뽀뽀 한번 해줘. 딕토마스 하면. 딕토마. 자, 넣어줄게. 장어 같지 않았죠, 순간? 어, 장어인 줄 알았어, 나도. 야, 이제 집중해야 돼. 이게 내기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 어, 그니까. 사장님이 못했다는 거지. 집중해야 돼, 알았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번 잡아봐. 야, 잡았어요. 와, 참갈견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색깔이 살짝 나와 있는 게 혼인색인가? 맞아요, 이게 지금 수컷이에요, 수컷. 아, 수컷. 방생. 아, 재밌다. 아, 야, 힘하면 또 보고 장난 아니거든. 와, 이거 봐. 우와. 야, 우와, 야. 어, 돌고기 안녕. 바로 발견하면 딱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족대를 살짝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펼쳐서 착! 생물도감이 여기에서 메기를 많이 봤다고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메기가 많을 거예요. 어디 메기 맞아? 메기 맞아? 붕어 아니야? 잡았어. 안녕히 계세요. 자, 메기 보여. 메기 갔어. 어디 갔어? 집에 갔어요. 씨. 메기. 잡았나? 오, 이거 꺽지. 꺽지 잡았어. 꺽지 두 마리 잡았어. 자, 여러분들 꺽지 두 마리 나왔는데 방생할게요. 잘 가. 자, 가세요. 야, 메기 엄청 많은데? 역시 메기는 밤에 굉장히 민첩하기 때문에 잡는 게 쉽지가 않아. 역시 어려워. 자, 내 눈으로. 어, 이거 꺽지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손으로 잡아봐. 한 손으로는 너무 건방지니. 야. 아. 맞다! 이 새끼들아. 어디서 뒷담화야? 자. 우와. 아, 방생. 그렇지. 야. 아이씨. 어디 갔어? 잡았어. 예. 오호호호. 좋아. 드디어 컷. 메기 차이 좋은데요? 어이, 그 씨. 자, 넣어줄게. 약간 무서운데, 여기 두면 막 저 때리는 거 아니야? 오. 야, 메기야. 잡으면 안 돼? 이거는. 아, 이거 잡으면 안 돼? 포획 공중이기 때문에.
와, 방금 여기로 들어갔는데? 어, 여기 물구멍 올라와요. 아, 여기 숨었나 보다. 순식간에 파도 들어가네. 야, 엄청 크다 얘. 뭐야 얘? 우와. 아, 동사리야 이거? 오, 큰데 사이즈? 우와, 크다. 이게 바로 얼룩 동사리라고 합니다. 지금 아파 보이는데 왜 아픈 거지? 그거 누가 물어 뜯은 거예요. 아, 이거 먹힌 거구나. 혹시 쏘가리? 죄송해요, 한 입 했어요. 아, 버거가 또 먹었구만. 얘는 놔줄게요. 제가 뭔가 있는 거 같아? 오, 시커. 오, 어디? 이게 아니에요. 잡았어? 잡았다. 와, 크다. 야, 뭐야? 황금인가, 황금. 아니에요? 80은 아니야. 진짜 80? 우와, 흰 바보. 여러분, 황금인가, 황금인가. 황금이세요, 황금인가. 황금이시고. 자, 가세요. 용왕 형한테 가. 와, 대박. 엄청 큽니다. 아니야, 따로 담았어. 어디 갔어? 어. 상어 탈출했어요. 아, 진짜? 열어놨어? 이건 찍어야 돼. 어떻게 하냐, 오늘 완전 멘탈 나가는데? 여기 넣는 게 아니었어. 야, 빨리 찾아야지. 냄새나. 다 빼봐야지. 장어야. 들어갈 만한 데 없지 않아요? 들어갈 만한 데는 저기 밑에 공기구멍 거길로 들어갈 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에 먼지가 그대로 있어. 그 밑에 또 봐야 돼. 진짜. 요것도 들어봐야 돼. 아, 요거는 못 들려요.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장어,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야, 장어를요? 무시하면 안 되지. 장어를 무시하면 안 되지. 보다 더 심한 상황이고.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밤 12시 넘었는데, 장어 한 마리 가지고 지금. 컨텐츠 삭제.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차가 삭제가 됐어. 이런 수확물이 장어인데. 장어가 차 속으로 들어갔어. 자, 이래서 집에 왔습니다. 와, 장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다니 진짜 대박인데요.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메기하고 꺽지로 조림을 해볼 건데요. 안타깝게도 보거가 멘탈이 나가서 메기랑 꺽지를 저 다 줬습니다. 형 다 먹으래요. 그래서 개꿀? 와, 이 메기는 철분이 많아서 여자들이나 임산부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꺽지는 살이 단단하고 야무져가지고 진짜 맛있는 생선입니다. 여기엔 진액이 많으니까 이렇게 쫙 씻어줄게요. 수세미로 하면 생각보다 잘 씻어집니다. 그런데 와이프한테 혼날 수 있습니다. 자, 다 씻었는데 메기를 보니까 여기 약간 톱니처럼 생겼어요. 여기에 찔리면 아프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메기 잡으실 때 조심하세요. 여기 물고기 괴물같이 생겼어?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 상어 같아, 이빨. 상어? 자, 이렇게 꺽지랑 메기를 다 손질해. 자, 메기를 토막 내줄게요. 물을 썰어주세요. 양파도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을 두 컵 넣어줄게요. 맨 아래 물을 깔아줍니다. 양파도 넣어주고 대파도 넣어줍니다. 자, 이제 양념을 만들어줄 건데요. 자, 간장 3큰술, 고춧가루 3큰술, 자, 설탕 3큰술 정도, 자, 마늘가루 솔솔솔, 그리고 섞어줍니다. 자, 여기에 미역과, 아니 미역이 아니고, 이게 뭐였더라? 미꾸라지 아니고, 메기와 양념을 넣어줍니다. 잘 섞어줄게요. 자, 이제 뚜껑을 닫고 기다려줄게요. 자, 거의 10분 정도 끓여준. 짜라란. 와, 진짜 잘 된 것 같다. 요거 가지고 부모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와! 와! 해서 드셔보세요. 자자자자자자자자 하나 줘봐. 저 내려놓고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엄청 맛있어. 맛있어? 응. 어우, 맛있다. 조림 이번에 잘했다. 맛있어. 맛있어? 간이 맞네. 입맛 돌아요. 와, 와, 이거 줄까? 요거는 꺽지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제 간 맛이. 간도 맞고. 확실히 꺽지는 바다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